무비 디렉터 권미경. 안녕하십니까. 뉴 루비 디렉터 권미경입니다. 제가 루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파트너와 같이 동방성장, 그 주제로 이 무대에 서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에메랄드, 다이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욕심도 납니다. 제가 유산화를 진행하면서요, 한 가지 잘했던 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업을 했던 일이죠. 제가 유산화 초기에 저는 공부방을 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유산화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스폰서님께서 시스템을 남양주로 저에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저는 용인에서 살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쫓겨가면서 아침에 오전 홈미팅을 끝나고 제가 막 달려서 용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차를 받게 되었어요. 사고가 난 거죠. 저의 차는 그랜저인데요, 제가 제니시스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목을 잡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사고를 처리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두 가지는 안 되겠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나에겐 좀 벅찬 일이겠다. 이럴 때 제가 선택한 것이 유산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때 내가 노력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는지 그 가르치는 일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산화에서는 너무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결과를 내지? 제 스폰서님을 보고 너무 궁금했어요. 제 스폰서님은 양미경 스타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정도 열심히 배우고 한 3, 4년 정도 노력하면 한 1년에, 아니죠, 한 달에 월 1000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과 이러한 기대감으로 제가 전업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이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유산화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의 이 자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그렇게 전업을 결심을 하고요, 열심히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한 10개월 정도 됐었을 때 이그제 골드가 되었습니다. 그때 회사가 주는 모든 혜택들, 여행, 파티에 제가 갈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나는 내 파트너에게도 혜택을 주고 싶어,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트너 후원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싶었는데요, 저희 파트너들은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초반에 회사의 공문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다른 미팅 절대 금지, 이 공문을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1년 동안 저희 팀, 저 또한도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랬던 것은 뭐냐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2월이 되고 나서 생각이 들었죠. 아, 코로나라는 질병은 절대 벗은 이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을 재수정했습니다. 2021년 목표를 파트너와 같이 다시 세우면서요, 아, 2021년을 새롭게 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도 너무 잘 탔지만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성장에 대한 욕심, 그러한 용기, 이게 너무너무 부족했었습니다. 저 또한도요. 고민은 많았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은 너무 많았는데 용기가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기가 없었을 때 방어쇠를 당겨주신 스폰서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권골드님, 루비 가십시오. 너무 간단한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요, 모든 고민이 다 사라졌었습니다. 어떻게 가지? 어떻게 루비를 가고 어떻게 파트너를 성장시키지? 이 고민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아, 달려야 되겠다, 하고 싶다, 정말 해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폰서님께 상담을 하고요, 저 또한도 파트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트너님, 골드 가요. 저랑 같이 동반 선장합시다.
이렇게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요. 그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승급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도전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하늘의 기운이 나에게 온다. 이거요. 저도 그 기운을 맛보았습니다. 저희 팀 다 모두요. 여러분들 팀에서도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침에 새벽에 책을 읽는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시죠? 저희 위드도 모임을 했습니다. 새벽 모임이요. 그런데 좀 다른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도 모임이었어요. 리더스가 한 3개월 먼저 시작했고요. 일반 리더들과 함께 올 1월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새벽 6시에 모여서 저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새벽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정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정말 정말 간절히 원했더니 스폰서님의 방아쇠가 한 방으로 저희 팀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4주 동안 달리는데 그 누구도 못하겠다, 기운을 빼는, 그리고 낙심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스폰서님이 원스타를 마감하시고요. 그 2주 뒤에 저와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렇게 발표하신 우리 임양재 박인경 리더님께서 골드로 같이 승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장원규 골드님이 승급하셨죠. 그리고 이번 주 4주차를 달리고 있는 편현정 리더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저와 스폰서님, 파트너 이렇게 셋이서요 똘똘 뭉치는 이 마음,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매일 매주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행사분과 기획분과 그리고 리더스 리더분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봉사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로잉업이라고 하는 대그룹을 만드시고 우리 파트너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우리의 편학범 박천자 스폰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 양미영, 권영훈 스폰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파트너들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 감사를 스폰서님께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승급 그러한 이 라이브 강의를 들으신 모든 리더님들의 성장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